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르는 알부자댁의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 S&P 500 변동성 장세가 지속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매출의 추이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와 EPS 추정치를 비교해 봤을 때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EPS 추정치와 주가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처럼 굉장히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2개월 포워드 PE만 봤을 때도 평균 이하로 굉장히 내려온 모습. 현재 이런 매출액 추이, 주가 대 EPS, 12개월 포워드 PE만 보더라도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좀더 자세한 상황은 이제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폭락하며 전저점이 붕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비관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가 마이너스 42.9%로 리먼 브러더스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워런 버핏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대폭 사용하면서 1분기에 저점 매수를 해드려 보시면 되고, 약 187조 원에서 현금성 자산이 130조 원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금은 옥시덴탈, HP, 애플 등 지분 확대에 주로 사용을 했으며,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좀더 저렴해진 기업들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애플의 지금 매수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버핏은 CNBC에 출연해 1분기 급락기에 애플을 추가 매수했으며, 이후 주가가 급등하여 매입을 중단했는데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으며, 이는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라고 했던 본인의 투자 철학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5월 5일 새벽에 FOMC 선언문과 파월의 기자회견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불안한 장세에서도 주가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1940년 이래 최악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4달이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처럼 1932년, 39년, 2022년, 1942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수익률이 좋지 못했지만, 연말 기준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은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장의 심리가 극단적 공포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에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대외적인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순간에 매수해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시장의 심리는 코로나 발발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을 했으며, 이 빅스 지수 또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얘기 드렸던 지금 투자 심리, 금융위기 전후 마이너스 39에서 50일 수준이었는데, 현재 5월 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43으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최악의 순간으로 다다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앞서서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이 매출액 추이, 주가 EPS, 12먼스 포워드는 이 퀄컴의 지금 현재 주가인데, 퀄컴은 현재 145.76으로 지금 이제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이나,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12먼스 포워드를 보았을 때 11.1배, 지금 현재 퍼를 보았을 때 14.87로 아주 많이 저렴해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를 보았을 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주가와 추정 EPS 그리고 굉장히 괴리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최소 20, 30% 이상 연말 기준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장의 상황, 장기 평균보다 싸진 밸류에이션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2016년 이후 S&P 500과 나스닥 100의 12먼스 포워드 PE 평균은 각각 18.3배와 21.8배 수준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평균 PE가 18.28배, 그리고 나스닥은 21.78배인데, 지금 이 평균보다 하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발표했던 미 GDP 7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 발표치가 마이너스 1.4%로 발표가 되었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 활동들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무역 적자는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왕성한 미국 소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미국의 역성장 GDP 발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 요인만 해소가 되면 반등이 가능하고 여전히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이런 이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나 현재 상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봉쇄 해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봉쇄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3월 PC도 마찬가지로 근원 PC, 코어 PC라고 하는데 5.2%로 컨센서스보다 0.1% 낮게 나왔기 때문에 코어 PC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14년 만에 이제 맞이한 복잡한 인플레이션 우려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금리 인상, 6월에 0.75%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으며, 일단 페드의 예측, 작년 페드의 예측보다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워런 버핏은 지금 현재 공포의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 1분기에 애플 7,600억 원의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시작된 버핏의 주식 쇼핑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런 버핏이 이렇게 사는 이유, 아마도 주식이 하반기에는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일론 머스크까지 당신이 기대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가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애플, 그 다음 마소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알파벳과 아마존 좀더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을 보았을 때 테슬라가 최우선순위, 그 다음 애플,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시며, 구글은 좀 꺾이는 모습, 특히나 아마존은 이 폭락, 매출 실적 발표 이후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등급으로 본다면 테슬라가 A 플러스, 애플이 A, 마이크로소프트 A, 알파벳이 B, 아마존이 C 등급 정도 된다라고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